네, 더불어민주당 본격적인 대선 준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대선 예비 경선 후보 등록 시작된다고 하고 이번 주에 대선 기획단 출범시킬 예정인데요. 후보군들의 공식 출마 선언도 이어지면서 이분의 출마 선언 또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결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법무부 떠나신 지 한 다섯 달 정도 됐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네. 우선 그 검찰 개혁의 그 선두에 서서, 저 자신이 이제 좀 치유의 시간이 좀 필요했고요. 예, 예. 또 그러나 한편, 이 검찰 개혁이 미완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대담집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네. 또 국민과 함께 이 미완의 과제를 위해서 함께 전진하자 그런 공감을 갖기 위해서 대담집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검찰 떠나실 때 임식에서 영원한 네.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네. 지금 검찰 개혁 미완이라고 평가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까지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법과 제도로는 일부 개혁의 그 단초를 시작을 했지만 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검찰 문화는 일제시대부터 70년간 견제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성장해왔거든요. 네네. 때로는 뭐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기도 했고 또 최근에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온 국민이 알게 됐어요. 예예. 또 그런 풍토가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범한 시민들의 인권과 민생이 수시로 침해돼 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 이 경제 강국 또는 뭐 경제 사이즈로는 세계 10대 에 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국격에 만든 만큼 어떤 인권 검찰, 선진 검찰로 거듭나야 되는 시점에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까지 가야지만 완성이 된다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계획을 위해서 역대 DJ 정부, 노무현 정부, 또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서 끊임없이 추진해 오고 있는 개혁 과제인 거죠. 네. 추 장관께서 네. 이제 장관 지내실 때에 그 기간 동안에 그 어떤 평가라고 할까요? 참여연대가 네. 이제 계속 매년마다 검찰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나온 네. 걸 보면 참여연대 보고서는 검찰 개혁은 미완성이다. 검찰 네. 권력은 하지만 여전히 철옹성이다. 이렇게 냈거든요. 네. 법과 제도 일정 정도 갖췄다고는 합니다만 국민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 잘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네.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그 법과 제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네. 우선 그러한 조직 풍토, 조직의 이 개혁 이것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검찰 개혁에 대한 참여연대 보고서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른 말로 바꾸자면 검찰 선진화가 필요하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께서는 G7에 참석하셔서 전 세계의 나라로부터 G7의 버금가는 대접을 받고 있고 대한민국의 그 국가 능력에 대해서 대단한 그 부러움 선망의 대상이 되고 계시는데 네.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면 검찰만 가장 후진적인 거예요. 인권을 보호해야 될 기관이 오히려 수사를 빙자해서 인권을 침해해 오고 있죠. 네. G7의 어떤 나라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일본은 뭐 약간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검찰이 수사, 기소, 뭐 영장 청구, 형 집행 이런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6대 범죄에만 수사하라고 한정을 했지만, 네. 사실은 이것도 현재까지 해오던 관행을 그대로 사수한 측면도 사실 있기는 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박범계 장관, 김오수 네. 총장인데요. 네. 검찰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갈등이 오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뭐 박범계 장관이나 김오수 총장은 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지금 계속 언론이
쉬운 갈등 뭐 이런 단어를 썼던 것처럼 네. 그것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세력과 또 검찰개혁의 개혁에 대해서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국민 공감 아래 추진하려고 하는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갈등 프레임으로 언론이 본질을 덮어버렸죠. 그런데 언론이 또다시 이제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또 갈등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갈등이라는 건 이렇게 동등해야지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인데 법무부의 외청이 검찰청인 거죠. 네. 당연히 그 외청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되는 상호관계에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갈등이라는 건 법리나 상식에 맞지 않는 프레임이니까 오히려 그 무엇을 개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완급 조절 또 개혁 저항 세력이 하는 그 논리가 당연한지 아니면 인권 수사를 위해서 고쳐야 되는 것인지 선진국처럼 그런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내용에 관한 지적과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언론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추 장관 임기 마지막 쯤에 공수처가 설치가 됐잖아요. 네. 검찰개혁하고 또 공수처 설치 이걸 동등하게 부르짖을 정도로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일반 국민들 생각하신 분들 많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출범하고 나서는 좀 시각이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지금 공수처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까지 공수처의 행보를 뭐 판단을 당장 하기에는 네. 우선 막 시작하고 인적 구성을 신경을 써야 됐기 때문에 네. 공수처의 위상에 맞는 인적 구성이 됐는지 여러 가지 내부 점검이 필요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고소 고발 사건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시작은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자리를 빌어서 공수처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예. 공수처가 탄생된 가장 큰 이유가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 또 선택적 수사, 기소로 인한 사법 불공정의 타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신성불가침 영역이 됐던 검찰이 가장 우선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아래서 저질렀던 직권남용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떤 법치가 파괴됐다든지 공정이 훼손됐다든지 하는 그런 심각한 사건들 그런 검찰 과학을 들여다봐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공수처가 이번에 윤석열 전 총장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선 여야 모두 이걸 네.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대선 앞두고 기소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불기소 처분 내려면서 면죄부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 추 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건 다 정치공학적으로 서로 계산하는 계산기 두드리는 얘기고요. 저는 제도의 본질과 목적에 국민만 놓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윤석열 전 총장 스스로가 정치권을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신의 비위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방어막 차원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면 떳떳하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판단을 받으면 될 일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는 피의자들이 이미 무기징역 등 중형이 구형된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1조 6천억 상당의 피해를 입힌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이고 이런 사기 사건에 대해서 왜 초기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었는지 그분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권한이 있을 때 왜 그것을 불기소해서 그렇게 피해를 키우게 됐는지 그런 걸 밝혀야 되는 것이죠. 네. 네.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정치 군인 시대를 정말 국민의 희생 속에서 끝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정치 검찰의 시대를 넘보게 된 게 아닌가 싶어 저는 대단히 우려하고 있고요. 네네. 어떤 나라에도 권력기관의 수장이 검찰총장이 바로 대권에 직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군인들이 총칼 들고 권력을 찬탈한 쿠데타는 있었지만 이렇게 민주주의 정신에도 어긋나고 또 국민의 삶과 인권에 대한 피폐를 남겼다는 걸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저는 정치 검찰이 대권을 잡으면 그거보다 더 심각해진다 생각합니다. 검찰 권력을 이용한 공포 정치가 시작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경각심을 가지자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치 행보를 드러내진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야권에서는 유력한 대선 주자로 지금 등장을 하는 모양새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추 장관께서 등장을 하면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에게 여러 가지 좀 힘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역적인 분석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은 네. 어떻게 느끼시는가 좀 여쭙겠습니다. 네. 검증의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네. 또 다양한 검증대에 오르다 보면 저는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그 허상이 드러나서 다 빠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언론, 보수 언론이 그 여론을 많이 주도하고 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네네. 마치 이 검찰당의 검찰 출신 후보를 보수 언론도 같이 거들어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좀 저희 권력을 만들겠다 하는 기획, 의도 이런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언론 기사를 보면. 네, 그래서 좀 과감하게 국민을 생각하고 여론, 본래 여론의 역할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그게 나라를 위하는 것이죠. 언론의 예. 본령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밀어서 검증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지는 보수 정권에서의 검찰 세력과의 유착을 통해서 나라가 그 피폐해지고 드디어 국정농단이 생기고 대통령 탄핵과 파면까지 가게 된 비극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처럼 특정 후보에 대해서 전혀 눈감아주고 밀어주고 심지어 또 영웅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런 일이 다시 더 커지고 심화된다 하는 좀 심각성을 저는 느끼고 있고요. 네. 결국은 야권 내부에서도 다른 주자들이 다 윤석열 그 현장에 대해서 마치 그 큰 나무에 작은 나무들이 된 그런 형국으로 여론의 조명을 못 받고 있죠. 예. 그래서 결국 다른 주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검증이 되고 오히려 언론이 앞서서 객관적 잣대로 검증을 못하는 부분을 뒤쫓아가면서 써대는 그런 모양새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 앞서서 기획이라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런 언론의 네.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건 그 기획의 뒤에는 어느 쪽 누가 있다고 보실까요? 잘 모르겠지만 그 언론 사주를 열심히 만나고 다녔고요. 네, 그런 정황들에 의해서 네. 사실은 뭐 어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하지만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미 윤석열 총장의 부인에 대해서는 그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해명하라 하는 그 촉구하는 그런 변호사도 등장을 했고요. 네. 또 기성 언론, 제도권 언론은 취급하지 않지만 다른 소수의 언론에서는 이미 그런 걸 기사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 중이기도 하고 또 공소시효도 자꾸 지나가기 때문에 또 심지어 장모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이미 벌어졌던 것이고 예. 있었던 사건이죠. 벌어졌다기보다 있었던 사건인 것이고 또 때문에 또 검찰총장으로 올라가셨어도 그 소속 검사들이 제대로 함부로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또 심지어 그 제가 재임 시에는 일부 사건은 수사권이 없는 인권감독관에 배당이 돼서 예, 예. 공소시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도 파악이 됐고요. 네. 뭐 그런 게 있다면 보통은 후보 같으면 그런 거에 한 것만 있어도 언론이 계속 묻고 캐묻고 특종 단독하면서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전혀 시비 걸지 않습니다. 물어보지조차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결국 뭐냐? 기획이라는 말은 좀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철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장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예.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 하는 것이죠. 왜 언론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대권 집행하는데 검증을 하지 않느냐. 네네. 이미 검증할 사안이 많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대단히 무슨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미치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통해서 이준석 30대 당대표가 탄생을 했습니다. 정치권에 네. 상당한 지금 여러 가지 돌풍을 좀 일으키곤 있는데 네.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뭐 반응이라든가 또 민주당도 변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 좀 들리곤 있거든요. 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린다면요. 우선 이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단히 그 청년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실효적이지 않다. 또 청년의 그 좌절 이런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냥 간단히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청년 대 청년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번역을 해버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젊은이의 정치가 아니라 젊은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부 혁신 또 정치 개혁 이런 걸 통해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보니까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제 추 전 장관의 이름을 넣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 뭐 여러 가지 수치들도 좀 제시가 되고는 있는데 네네. 대권 도전은 아직 고민 중이신가요? 아니면은 일정이 좀 잡혀 있는 상황입니까? 우선 민주당의 당은 당규상에 9월 10일까지는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하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저 자신의 일정도 뭐 만약 그냥 고민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저의 그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점검, 정책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또 이런 검찰 개혁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공포심에서 누구도 그냥 피해가려고 하는 또 아까 그런 언론 지형이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네네. 유불리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상태로 그 다른 문제를 선진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검찰이 계속 여러 가지를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 원전 수사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나라가 앞으로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미래의 정책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수단으로 해서 발목을 잡고 이런 걸 보면서 예. 이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검찰 개혁을 앞당겨야 된다라는 네.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고요. 또 그래서 그런 시대적 장위성을 함께 하자라는 사람들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네. 뭐 그 고민이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길게 가지 않는다고 하는 건 곧 대담집 발간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그럼 그 자리나 네. 뭐 그런 장소에서 선언이 나올까요? 어떻습니까? 뭐 장소라기보다는요. 네. 그냥 저의 그냥 내부적 준비가 마무리되면 네. 네. 그냥 어떤 쉽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물리적 준비 여건 그런 심적인 각오는 돼 있는데요. 네. 그런 물리적 여건이 마련되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일정이 계속해서 이제 정해져 있고 진행되는 상황인데 일부에서는 뭐 연기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일부 의견들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신지도 좀 여쭙겠습니다. 네, 저는 뭐 정치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원칙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고 또 이를 지키기 위해서 이 손해가 좀 있더라도 원칙을 존중해온 입장입니다. 1년 전에 이미 전당원 투표로 특별 당헌당규 만들어가지고 이 경선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완비를 해뒀거든요. 네.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신망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서 듣겠고요. 또 출마 선언 네. 결정되시면 또 요청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말씀 나눠봤고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인터뷰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 가운데 뭐 윤 전 총장 쪽의 입장이라든가 반론 같은 것들 있을 수도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견 주시면 저희가 또 추후에 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교통 상황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리포터입니다.